그냥 잘 끓였어. 애미 아주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응.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고맙다. 너 할머니 생신인데 아침에 미역국도 안 먹는 거야? 밥맛이 없어서요. 그래 하루쯤 굶는다고 어떻게 안 돼. 근데 어머니 미역국 맛있게 드셔놓고 왜 기분이 그러세요? 준선마 생일이랑 하필이면 내 생일이랑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내는 집어에서 이따는 저녁은 먹으러 오겠지만 솔직히 그냥 다 그냥 호텔에 못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 보배 엄마는 특히 더할 거고. 그러면 어머님 생신도 좀 크게 하죠 뭐. 집으로 부르지 말고 빵집으로 출장 뷔페 불러요. 그럼 성경 씨도 음식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비용은 제가 댈게요. 그러지 마세요. 부담돼요. 아니 예미야. 아니 그렇게 하자. 저기, 아니 내가 알바스라도 저기 성형이고 갚을 테니까. 아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냥. 그래요 성경 씨. 어머님 생신인데 기쁘게 해드려요. 응? 그래 고맙다 성웅아. 아유 그냥 이제 마음이 편하다. 나는 오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꼭 준수 엄마 생일에 가고 말 테야. 나도 밤새 100가지 핑계를 생각해놨어. 봐봐 어떻게 제일 그렇다는지 좀 봐줄래? 다들 정말 실망입니다. 아니 이제 그 준수 어머님부터 혼 좀 나야겠어. 그 아랫사람이 돼서 생일 파티쯤은 하루 미룰 수도 있지. 그걸 꼭 같이 해야 되나? 아 이거 내가 저 말리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준수 어머님 생일 파티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기 혼자 되겠어? 나도 같이 가줄까? 아유, 됐네 됐어. 그 집 핑계가 제일 그럴듯하네. 아이고 여기들 모였었네. 다들 저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지? 엄님 안 그래도요. 이따가 우리 집으로 올 것들 없어. 그럼 생일 파티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긴 왜 안 해.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이 킹 왕빵으로 오라고. 나도 있잖아 준서만 못지않게 아주 빵빵한 출장 뷔페 부르고 했으니까 그래들 모여. 알았지? Congratulations. 다들 my birthday party 올 거지? 아니 준서만 저 그게. 저기 있잖아 다들 내 생일 파티에 오느라고 거기 못 간다니까. 안 오면 후회할 텐데. 소녀시대에다가 남진 나훈아까지 섭외했는데. 뭐야? 아니 나 남진 저기 소녀시대까지 온단 말이야? 거기다가 경품은 얼마나 빵빵한데 내 생일이라니까 여기저기서 협찬을 해줘서 최고급 화장품에 현금 100만 원까지 그리고 100% 당첨 경품 이벤트까지 있지롱. 놓치면 후회할 텐데. 놓치면 은경아 언니랑 삼촌도 가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더블데이트네. 은경이 너 그래서 이쁘게 입고 왔구나. 그러게. 야 너 살도 좀 빠진 거 같고 다이어트 했어? 아유 다이어트는 무슨 아니야. 신군 너 여장 안 올린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입냐. 아무튼 가자. 가자. 내가 한번 써봐. 잘 어울린다. 이뻐? 내가 써봐. 야, 언니랑 삼촌이랑 잘 어울리지 않냐? 잘 어울리긴 뭐가 잘 어울려. 내가 볼 땐 별로구만. 잘만 어울리는구만. 넌 참 보는 눈도 없다. 어머님 생일 잔치를 취소하자고요? 그래. 준선마 생일에 나훈아 남진 소녀시대까지 온대. 소녀시대도 온대요? 그래 이거 봐 이거 거기다 그냥 경품권인지 100% 이벤트까지 한대. 경품도 준대요? 아니 너까지 이러기냐? 솔직히 말해봐봐. 니들 같으면 내 생일에 오겠어? 저기 준수엄마 생일에 가겠어? 솔직히 준수엄마 생일이 더 끌리죠. 어머니 생신만 아니었으면 저도 거기 갔을 거예요. 봐라. 이거 애미도 저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다들 그냥 거기 가고 싶어 하던데. 이거. 그러니 우리 그냥 뷔페 그냥 출장 뷔페 불러봤자 우리 셋만 탈락 있을 텐데. 그럼 출장 뷔페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저녁 먹을까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저 준수엄마 생일 먹으러 가자. 그래요? 생일이 뭐 별거 있어. 어차피 같은 날 하는 거 우리 돈도 절약할 겸 거 가서 그냥 한 끼 때우자. 아,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니까. 내가 나은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시대를 보니 이번 생신에 정말 목숨 거셨나 봐. 없는 살림에 출장 뷔페까지 불렀다잖아. 우리가 안 가면 정말 충격받아 쓰러지실지도 몰라. 아까 뵀을 때도 거의 우실 것 같더라고요. 나 준수 엄마 생일 그냥 포기할래.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그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아, 또 한 번 가봤어요. 가보라 했는데. 야간 개장 끝나고 오면 12시가 넘는다고? 어, 생각보다 늦을 것 같은데 니들은 좀 그렇지. 그럼 일찍 들어오면 되잖아요. 거긴 하이라이트가 불꽃놀이란 말이야. 희진이가 그거 보고 소문 빈다고 가는 건데 어떻게 그냥 오냐? 그럼 언니랑 삼촌은 보고 와. 우린 먼저 들어갈게. 그럴래? 진짜? 아니, 끝까지 있을 거야. 난 엄마한테 혼나도 진짜 모른다. 가자, 늦겠다. 야, 우린 그냥 먼저 들어가자. 왜? 넌 머리 좋은 애가 눈치가 없냐? 둘이 있고 싶으니까 니들은 먼저 들어가라 이 뜻이잖아. 그럼 너나 일찍 들어가. 난 불꽃놀이까지 보고 들어갈 거니까. 얘 참 답답하네. 저렇게 눈치를 주는데 불꽃놀이를 봐야겠어? 아, 싫다니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내가 왜 계속 따라다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저 두 사람 같이 있는 거 보기 싫단 말이야. 선생님이랑 불꽃놀이 봐야 될 사람은 삼촌이 아니라 나라고. 뭐? 야, 너 혹시 희진 언니 좋아하냐? 난 끝까지 따라갈 거니까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아니, 출장 뷔페는 왜 안 오는 거지? 분명히 6시라고 했죠? 아니, 뭐 시간 얘기는 안 하고 저녁이라고 그랬는데 7시부터인가 보죠, 그럼. 그래도 지금쯤 음식 쫙 깔아놓고 세팅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늦네. 어. 응경이네 집에 아무도 없어요. 배를 100번이나 눌렀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배고파서 백가족이 등짝에 붙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준수 엄마 생일 파티에 가는 건데. 전화 빨리 해봐, 봐봐. 알았어, 알았어. 여보세요? 은경 엄마 어디야? 받았어? 어디래? 아, 우리 지금 킹왕빵 앞에서 출장부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니, 그럼 진작 얘기를 했었지. 아, 알았어, 알았어. 왜? 그 집 식구들 지금 준서만 생일파티 가 있대다. 아, 뭐요? 자, 우리도 빨리 육성급 호텔로 갑시다, 그럼. 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초대장 찢어버렸잖아요. 어? 엄마! 그래도 우리 일단 받았으니까 어떻게 애원하면 들여보내주지 않을까? 그냥 일단 가보자. 그리고 난 얼굴이 초대장이잖아요. 나 연예인이야. 갑시다. 들어오게 해주세요. 초대장 있었다니까요. 어제 저희 들어오게 해주세요. 초대장 없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초대장 받긴 받았어요. 그래요. 준수 엄마가 꼭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진짜. 저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갑시다. 에? 저 모르시겠어요? 저 가수 윤종신이에요. 뭐야 디프. 그냥 기쁨. 모르겠고요. 초대장 없으면 절대 입장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지 말고 들여보내주세요. 정방경! 이 신년 친구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너만 거기 가냐고! 정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 진짜! 좀 남지! 남지! 안녕하세요! 누구? 아유, 나가서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다 들어왔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못 본 줄 알았어. 제가 살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저 손에 드신 그건 뭡니까? 에? 이거 경품 추첨해서 받은 건데요. 아, 그쪽은 호텔 뷔페도 먹고 그 좋은 구경 많이 했으니까 그건 우리 주세요. 아니, 생일날 선물은 못 주망정. 남의 물건을 뺏어가는 경우가 어딨어. 안 돼. 아니, 그러게 이건 경우가 아니죠. 아, 문가빠 그쪽도 밥도 못 먹고 달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 대봐요. 우리 이대로 집에 못 들어가. 맞아. 하나라도 뺏자고.